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익스프레션 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대면 공연,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은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서로 땀을 느끼고 호흡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시대로서 새롭게 관객을 만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진행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금방 뭐 적응을 해서 네,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객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더 평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융복합 퍼포먼스로, 미디어 퍼포먼스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이고요. 만약에 뭐 10년 전에 마리에텔 보셨던 분들 이번에 다시 공연을 보시면 아, 또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오네트의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인형과 인형 사이에 그 교감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뭐 인형이 됐을 때라든가, 자기가 인형사가 됐을 때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연도 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공연장에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또 그걸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교감하고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프레션 크루였습니다.